설마 홍인이를 놀렸다고 쭈쭈도 묶어놓는 건가요? 아, 저 어디 가시려고요? 홍인이하고 쭈쭈하고 우리 시장에 가요. 네, 가요. 갑시다. 갑시다. 감기에 이불 지도에 영 웃지 않는 홍인이가 신경 쓰이는 주지스님. 시장에 가니까 좋아? 최고. 요즘은 짱짱순이 빵 사줄게. 빵이라고? 홍인아, 나도 빵 먹고 싶어. 걱정 마, 나눠줄게. 흐흐, 신난다. 아이고, 쭈쭈가 아주 신났네요. 5일에 한 번씩 서는 상주장. 상주의 명물인 곶감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품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조용한 산사에서 지내던 쭈쭈에게는 아주 흥분되겠지요. 그래서 아, 저건 뭐야? 가보자. 아, 이건 별거 아니고. 아, 야, 홍인아, 빨리 좀 와. 아유, 쭈쭈야, 조심해. 그러다 홍인이 부딪히겠다. 저런. 홍인이를 일으켜 세우기가 무섭게 몇 발짝도 못 대고 다시 또! 아이고, 이런.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요. 궁금한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와, 탱글탱글한 도토리묵. 요즘엔 재래시장에서도 시식은 기본. 홍인이 한 입 먹고 나면 쭈쭈! 아, 야, 이건 아니다. 아, 간식이라면 이거나 이 정도? 하다못해 고급 과일은 먹어줘야지. 하지만 홍인이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홍인이의 최고 간식은 옥수수.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 입만 주라. 응? 옥수수는 절대 안 줄 거야. 자, 이나 줄 잡고 가자. 줄 잡고 가자. 자, 잡아. 쭈쭈 잡고. 응, 쭈쭈 잡아. 이나 손님 무거워. 쭈쭈 잡고 가자. 자, 이나가 도와주세요. 아우, 착해. 응, 가자. 잡고 가자. 가자. 다시 쭈쭈의 줄은 잡았지만 옥수수는 양보 못한다는 것이 철칙. 그런데 이것은 최고로 맛있다는 상주 곶감. 홍인이 두 손 모아 곶감 하나 얻어내기에 성공.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기 전에 입으로 쏙. 쭈쭈도 줘. 곶감 쭈쭈도 줘. 하지만 홍인이가 준 것은 절대 양보 못한다던 옥수수. 자, 먹어. 됐어요. 나 안 먹을 거야. 나도 곶감 먹고 싶다고. 먹을 건 내가 찾아나서 되다. 쭈쭈야, 어디 가? 아니, 여기는 생선 가게? 절에서 사료에 쭉쭈니콩, 삶은콩만 받아 먹던 쭈쭈. 펄펄 뛰는 물고기를 보는데. 너는 절에 사는 게거든. 맞다, 나 절에 살았지. 눈앞에서 싱싱한 고기를 보던 쭈쭈. 입맛만 타시고 말았죠. 장에 다녀온 그날 저녁, 도림사에 온 가족이 법당에 모였습니다. 곧 있으면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 연등을 준비하는 중이지요. 소원을 매달아 불을 켜는 연등. 홍인이도 소원을 적어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님도 못 알아보시겠는걸. 결국 아빠가 홍인이에게 바라는 마음을 소중히 적어 연등에 달아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 남들과는 좀 다르지만 홍인이만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주십사 하는 소원이지요. 절에 사는 아이 홍인이. 홍인이의 하루하루는 특별합니다. 보통의 친구들과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가지고 놀지요.
하지만 홍인이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홍인이가 사랑하는 강아지 친구들 덕분에 멋진 사나이로 자랄 거예요. 귀여운 동물과 가족이 되고 싶나요? 지금 동물에게 신청하세요. 하이파이브. 어디가?